독타. 자, 오늘은요, 연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해야 될지, 아니면, 좀더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뭐 그런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시죠?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상대방에 얘기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한 반응으로 과연 이 관계를 좀더 끌어가시는 게 맞으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섯 가지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가지입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셨을 때, 이 관계를 정리하셨을 때 상대방의 반응부터 한번 알아보고요. 자, 과연 이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정답이신지 그거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사랑 하트가 가득한 컵케이크가 잔뜩 있고요. 자, 태양의 타로 있고, 자, 여기 황금의 석상도 있고요. 자, 이 선택지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게 뭐 선택하셨을 거예요. 큰뭐 위기나 문제가 없는 두분 사이고요. 궁금하셨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멈추자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뭐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헤어지실 분들이 아니세요, 두 분은. 여기 외로움의 타로 있습니다. 바다고. 지금 뭐, 살짝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자, 뭐, 쓸쓸함이나 외로움. 왠지,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 보시면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냥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친하시다. 예. 관계가 돈독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인 사이에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저는 뭐요 요런 선택지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긴장감만 가지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의 정체의 타로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초록색은 정체이기도 하지만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기가 없고요. 근데 뭐, 이벤트라고 할까요? 뭐, 재밌는 일은 없는 만큼, 그냥 조용히 조용히, 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 부부 사이 한 10년, 20년 하시면, 요런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울메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황금의 석상이니까 두분 같이 계시면, 이익이 되고, 어차피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세요. 자, 여기 바다,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6개고요. 황금의 동전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이. 자, 그리고 뭐 헤어져 계셔도 이런 사이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타로인데요.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이런 외로움이 그리고 아쉬움,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 물러가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만약에 떨어져 계시다면은 이 사이는 좀만 기다리시면 다시 이어지실 분들입니다. 여기서 뭐 헤어짐이나 그런 거를 엿볼 수 있는 타로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 없으시고요. 자, 요거는 호기심의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끌어나 마음속에서 자, 우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두분 사이는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씩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크게 헤어짐이 이슈가 되지 않는 두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자, 태양이에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올 곳이 왔다고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조금 무미건조했으니까요. 자, 무미건조한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나 사귀는데 이게 뭐냐? 아니면, 썸이나 뭐 짝남 사이에서, 너무 관계 발전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분은 심판이니까 그래 올 것이 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겠지만 태양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을 놓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야망가예요. 자, 놀때 놓더라도 자기가 나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놓자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하시다. 두분 사이에 권태기가 넘어왔다. 그러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짐은 쉽게 입에 담말 꺼내시면 안 되니까 자, 약간 그런 뉘앙스 풍겨가면서 대화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바짝 긴장하실 거예요. 자, 그 정도 눈치는 있는 분이시고요. 자, 제가 조금 무미건조하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뭐 자연의 타로 뭐 정체되어 있다. 자, 태양이고 자, 여기 황금의 타로 나왔기 때문에 야, 이분은 여러분들을 절대 못 놓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떨어져 계시다면 연락이 오실 거고요. 자, 소울메이트예요. 두분 사이는 너무 빨리 친해지고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제가 여기서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여러분 뒤에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 너무 갑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갑이 어딨고 을이 어딨습니까? 하지만 적절한 밀당은 필요합니다. 신비주의 조금 지켜주시고요. 너무 모든 걸다 보여줘도 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시간, 프라이버시 챙기는 거 중요하고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요거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트에 컵케이크가 가득합니다. 두분 사이에 대한 확신은 버리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너무 그 사람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전화도 막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막 카톡 오면은 뭐 바로 연락해줘야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자동으로 좀 바빠지셔야 돼요. 비즈니스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여기 이 황금의 타로는, 뭐, 연애 사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기운이지만요,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들은 분명 일이 잘 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주의사항 말씀드릴 게 없어요. 글쎄요, 너무 친하고, 너무 허물없는 사이, 뭐, 그런 것도 주의사항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매하게 관계 발전이 더디다 싶으신다면은 과감하게 헤어짐이라는 것까지 전제하에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만 그분한테 주셔도 그분은 태양이에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제3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제3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예. 자, 3자는 크게 의미 없죠. 그죠? 예. 자, 요 타로입니다. 사랑의 타로. 예. 제가 굳이 여기 황금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 예. 굳이 문제를 들춰내자면 두분 사이는 같이 있어도 좀 외롭다, 너무 빨리 친해졌다 정도예요. 그리고 헤어짐을, 그런 권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짐을 얘기하시면 이분은 바짝 긴장하실 거니까 태양이에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자, 야망갑니다. 예, 내가 헤어져도 내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떨어져 계시다고 해도 연락이 오실 거니까 그건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시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선택지. 그냥 뭐 부드럽게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사랑의 타로입니다. 뭐 요거 나왔으면 뭐할말다한 거죠, 뭐. 예.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이 헤어짐을 선언하셨을 때그 사람의 반응, 그리고 요 관계를 멈추시는 게 맞는지, 그냥 유지하시는 게 맞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고요. 제가 처음 시작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긁어부스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왜냐면요, 여기 위기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게 로맨스 엔젤의 타로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위기라는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모험이라는 또 타로가 같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위기라고 해서 무조건 헤어진다, 갈라진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헤어짐을 선언하시면, 자, 이분은 지금, 예, 호미타로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사실 요 타로는, 카레 타로입니다. 엿보고 있고요. 헤어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들은 예, 뭐 물러서신다거나 예,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냥 쿨하게 알았다라고 인정하실 분입니다. 예. 자, 태양이에요. 두분 사이가 설사 지금 위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위기를 일부러 예, 긁어부스럼으로 만들고 박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기운이 매우 충만하기 때문에 위기를 자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막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답답하다거나 화가 나서 이 지금 긁어부스럼을 넘어서 실수를 범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다고 해도, 예, 여기 보시면 제 커튼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는 사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실 눈 한번 감으면 지나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 왜냐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고요, 여기 마법사가 있고,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별것도 아닌데 문제를 만드는 게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나가자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있는데 여자가 여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자, 그리고 다섯 개의 또 컵이에요. 예. 자, 요 여인들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말탄 기사.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화해를, 예, 이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 거예요. 그걸 굳이 냉정하게, 쳐버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를, 예, 헤어짐이라는 말이 꺼내는 순간, 이분들은 쿨하게, 뭐, 자존심에서라도 칼이에요.
뭐, 그냥 인정하실 거예요. 그럴 분들인데, 대화로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을, 예, 더 크게 문제를 만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예, 쿨하게 인정하실 분이시다. 헤어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긁어부스럼이에요.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눈을 찔끔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잘못한 건 있어요. 그래도 마법사니까.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타로니까 이분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올 거예요. 자, 지금이 위기이신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위기예요. 얼마든지 현명하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의심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는, 살짝 돌직구로, 여러분이,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헤어짐이라는 그런 고민으로 요 영상을 선택해 주셨을 테니까요. 자, 별거 아닌 일을 자, 크게 만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상황을 좀 즐겨 주세요. 예. 절대 위기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태양이니까. 자, 그분을 의심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그분도 좀 심판의 타로 있고 칼 냉정하실 땐 냉정하신 분이세요. 뭐 자존심에라도 예, 여기 마법사 있으니까 뭐 쿨하게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또 화해의 손길도 먼저 예, 내밀어 오잖아요. 자, 요거를 헤어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위기를 현명하게 넘겨서 보다 성숙된 관계로 나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뭐 무너지는 탑이라도 한장 놔줬다거나, 악마 나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예, 요거는, 예, 타로 자체가, 예, 긍정에 더 힘을 실는 타로이고요. 태양,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있고요. 자, 모음이란 타로 있고요. 자, 홈이라는 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지, 예. 뭐, 뻗대는 건 아니에요. 아, 나 잘났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시니까요. 자, 헤어짐 얘기하시면 그분이 의외로 쿨하게 나오고, 또 알았다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 위기라고 생각되셔도 헤어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올 때를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사랑에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거저먹기다. 야, 이거 뭐죠? 자, 거저먹기래요. 자, 눈치를 보고 있고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옵니다. 거저먹기시니까, 예.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헤어짐은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괜히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진 않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거저먹기다. 이거 기다리시면 조금만 그분한테 시간을 주시면 되세요. 자, 전차입니다. 그분이 자존심도 있고요. 예, 마법사이기도 하고, 예, 감정의 예, 컵, 또 말탄 기사죠. 자,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전차. 자, 연락 기다리시나 연락 올 거예요. 자, 화해의 손을 내밀어 올 겁니다. 못 이기는 척, 그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짐이라는 걸 얘기하셨을 때, 여기서 멈추셨을 때 상대방의 반응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제가 요거는 웨딩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사랑을 선택하라는 의미의 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살짝 뉴페로 가볼까요? 자, 뉴페로 가볼까요? 자,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끊어진 다리가 있고요. 명예의, 이 명예의 타로가 있습니다. 끊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기회의 타로, 별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요거 살짝 환승이에요. 환승. 여러분이 환승 이별의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뉴페가 들어오실 거고요. 헤어짐은 자, 이분을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예요. 굉장히 열받게 할 거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별을 하실 거면 자, 이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헤어짐을 자, 명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차였다는 거, 헤어졌다는 거. 예. 그게 이분들은 다른 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타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자,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 헤어짐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 뉴페가 들어있고요. 지금 이 순간 헤어짐이라는 거에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자,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자, 이분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절대 아쉽지가 않아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뉴페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여기 보시면요. 지팡이를 예, 이 지팡이 소년이에요. 자, 흥미를 나타내고요.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인데 자, 소년이에요. 그런 관심이 많은 시기. 그리고 감정의 에이스입니다. 컵의 에이스. 첫 번째 컵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컵말 그대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분들은 살짝 좀 디스하겠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하신 분이시고요. 좀 이기적인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좀 생각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여러분 자동으로 자기 옆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뉴페가 나타나고, 그리고 잘 풀리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겠죠? 이거는 뭐 고집이라고 할까요? 예.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악마나, 뭐 이런 타로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죽음이라든지, 단지 거꾸로 매달린 사내, 상대방의 이기적인 마음과, 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성격. 여러분은 그냥 자동으로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정도인데, 헤어짐을 말하실 때는 잘하셔야 돼요. 예, 이분들, 예, 좀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현명하게, 예, 갑자기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 끊어진 다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후폭풍을 줄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 요거는 정리하시는 거. 혹은 정리가 안 된다 싶으시면 이분을 살짝 밀어 두시고 지금 들어오는 뉴페 만나셔야 돼요. 자, 웨딩 있죠? 여기 황금의 타로 있습니다. 지팡이의 소년 있고요. 감정의 에이스예요.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여기 그 기회가 들어온다는 스타 그리고 예, 두 개의 컵 돌고래가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라는 타로까지. 자,
자, 이런 타로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 구패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연락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자, 그러면요. 살짝,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는 누패가 없는데. 자, 그러시면은 그분에 대한 생각을 옆으로 조금 밀어두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인연이 그로 인해서 들어오실 거고, 눈에 띌 거예요. 굳이 뭐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명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니까. 그럼 지키세요. 그럼 그분한테, 예, 뭐, 헤어짐을 상징하는 타로는 없기 때문에, 예. 후폭풍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짐도 쉽지가 않다. 예, 또잘 이어지실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자, 요렇게 뉴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좀 오래 떨어져 계셨다, 그리고 긴가민가해서 헤어짐 좀 정리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신 상태에서 이 선택지를 딱 보셨다, 그러면은 그냥 뉴페예요. 자, 다른 거볼거 없습니다. 예.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달리는 말은, 예, 그죠?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달려 나가셔야 될 뿐이시고요. 그만큼 기운이 좋은 분들이고, 뭐, 과거에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2021년으로 가고 있죠. 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는 타로들은 그만큼 요 시기 자체가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뉴페 제가 완전히 짚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뉴페 아니면은, 예, 웨딩이에요, 웨딩. 좋은 분 만나실 거고 찐사랑 들어올 겁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요 흐름이 좋습니다. 흐름. 그냥 요거 한번 다시 보세요. 쭉. 자, 웨딩, 황금의 타로, 그 다음에 지팡이의 소녀. 요거 춤을 추고 있죠? 감정의 에이스. 감정,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자, 스타. 별이 반짝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발전도 빠르실 거예요. 여기 돌고래. 자, 결론은 사랑을 선택하라. 요게 뉴페.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끈기를 가져라. 예, 끈기를 가지십시오. 자, 뉴페 꼭 들어올 테니까요. 자, 끈기를 가지십시오. 이거, 자, 의리 지키는데, 굳이 뭐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짐도 쉽지가 않습니다. 헤어짐 잘 헤어지셔야 돼요. 제가 뉴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명예니까 만약에 이분들한테 헤어짐을 얘기하실 거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 자,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태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그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연락이 와도 여러분들의 기운이 좋아지고 연애가 잘 풀리고 두루두루 상승의 곡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니까, 저는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세 번째 선택지,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워요. 뭐가 어떻든지 간에.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짐을, 예, 라는 걸 선택하셨을 때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 여기서 멈추시는 게 맞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 선택지는요, 굳이 뭐 헤어짐 그거 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요. 이거는 100% 여기 보시면 울고 있습니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거꾸로, 예, 되어 있고요. 모두 물이 비어 있어요. 자, 사랑의 타로가 있지만, 예, 이건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지만,
여기 기울어진 집도 나와줬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속임수에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눈과 귀가 없죠? 자, 요 흐름을 딱 보시면요. 뭐, 빼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만 하고 헤어짐을 생각하실 만해요. 자, 그러나, 예, 현재를 즐기십시오.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예, 이 또한 지나가실 거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예, 굳이, 뭐, 헤어지자고 하시는 건,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시는 건, 상대방, 한테, 그냥, 뭐,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 지팡이의 타로인데, 깃발에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방 좋은 일 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여사제입니다. 예. 자리를 딱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뭐 이분은 지금 신났어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 올리시겠죠. 그러나 여기 현재를 즐기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하시고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고. 자, 말타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저기 상황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분의 성향인 거예요. 자, 여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러버스의 타로가 어디를 향하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여기 있는 결론의 러브는요. 자, 오라클 타로인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소울메이트라는 요 타로와 같이 자,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자,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요. 짜증이 나고 좀 분노하실 수도 있고. 나는 도대체 이 상황을 인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머리에 남을 것도 같고요. 자,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이 또한 지나가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풍요의 타로가 또 나와줬고요. 자, 기울어진 집, 무너지는 집이 있지만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려면 악마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끝냈을 때더 긍정적이라는 희망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아니면 뉴페라든지 그런 것도 또 딱히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건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대방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수하고 있지만 자, 속임수 여러분들한테 거짓말도 했을 거고요. 자, 큰 얼굴과 여기 작은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기가 차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헤어짐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하실 일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고, 자기만의 시간 가지세요. 자,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제자리를 찾아올 겁니다. 이 사랑의 타로, 그리고 이 현재를 즐기라는 타로, 소울메이트까지 이게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헤어짐을 꺼내시는 건, 입 밖으로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것 자체가 자,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그게 편해요. 네, 그냥 나이스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시고요. 예, 뭐 속임수도 나와줬고 울고 있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지금 헤어짐 이거 완전 이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으시다. 자, 그러시면요.
그 얘기마저도 이분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사리 이분이 하게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하시는 건 그냥 이분 편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 힘들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할거 하시면서, 예,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친구들 만나시고, 자, 그러시면서 요빈 시간을 좀 현명하게 지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원체 이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자, 왜냐면요. 말탄 기사,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걸 암시하는 지팡이, 지팡이에는 깃발이 있고, 심지어 태양이 반짝이고 있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뭐, 쉽지 않은데, 예. 사랑을 다짐하라. 그리고 사랑의 타로 나와줬고, 자, 소울메이트라는 타로 나와줬어요. 자, 이분이 설사 한눈을 팔더라도, 그건 여러분을 너무 믿기 때문이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여러분이라는 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짐하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시간을 해결해 줄 거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고,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반복되실 거예요. 자, 말탄 기사와 깃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 그분의 성향이시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헤어짐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먼저 나오는 건 이분 편한 것밖에 안 돼요. 이분 입에서 나오기를 꾹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응원 드릴게요. 사랑을 다짐하라. 자, 복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멈추자는 헤어짐을 선택하셨을 때, 자, 그 상대방의 반응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섯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에도, 자,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소년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이분들은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고 있네요. 자, 눈치라기보다는 미로 답이 안 나와도 여기 포도주와 과일로 상징되는 자, 여러분의 곁에 있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걸 선택하실 이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행여 헤어짐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셔도, 자, 그분들의 반응, 여기 변화와 변덕을 암시하는 다리 타로고요. 앨리스가 여기 우물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기소침하실 거는 상대방이 되실 거고, 여러분이 변했다고 생각하실 거지만, 그래도, 그냥 요거는 매달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쿨함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냥 옆에 있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자,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을 조금 골치 아프게 만들 거예요. 눈이 가려졌고요. 새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쪼아대고 있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자, 가면을 쓴 여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뜨셨어요. 예. 헤어짐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변한 거예요. 좀 마음이 식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났네요. 뉴페를 찾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 이렇게 지팡이의 끝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포도주와 과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을 향한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감정은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솔직히 예, 헤어짐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순수한 그냥 좋아함이에요. 자, 좀 멀리 떨어져 계셨나요? 연락이 끊어져 있었나요? 자, 그래서 자 그만 멈춘다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아직 진실이고 사랑이라는 자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미로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건 상황이 조금 꼬여 있고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요. 둥지라는 타로가 나와줬으니까 조금만 풀리면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오실 분들이시니까요. 자 여기에는 크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변심을 예, 짚어주는 그런 타로입니다. 근데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그런데 조금 식어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해 이분들은 아직도 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을 그냥 순수함 아이죠. 소년 있는 그대로 좀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 능수능란한 여러분을 리드한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많은 성향이 예를 들자면 자기 딴에는 감정 표현 충분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한다. 나는 문제가 없다. 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자 연하들이 많이 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사 지금 헤어져 계시고 관계가 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해도 자 이분들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면서 혼자서 자 믿지 못하는 타로가 있죠. 가면을 쓰고 있는 여인이에요. 나는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탓이다. 그런 자, 억울함을 조금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헤어짐을 말씀하셨을 때 상대방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택은 뭐 친구로라도 좋은 지인으로라도 뭐 가볍게 연락할 수도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둥지예요.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자 미로 사실 답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연락이 만약에 오지 않고 있나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역시 또 홈이에요. 둥지 상황이 그분들의 상황이 조금만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과감하게 연락을 해올 거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선택지에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어느 정도는 자 변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좀 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정도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헤어짐을 선택하셨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셨을 거예요. 애매하게 이 사랑의 타로가 들어있다는 건 아직 이분들은 여러분을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가면을 쓰고 있는 여인도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분들한테 좀 진실되지 못하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내 사랑의 답을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몰아내라.
자, 몰아내라. 몰아내라. 예, 그러네요. 꽤나 냉정하게 나오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뭐, 느낌적인 느낌 있으시겠죠? 예. 상대방이 너무 여러분한테 의지하려고 하네요. 자, 요거 타로 가볼게요. 자, 방패를 들고 있고요. 여사제 타로입니다. 자, 뭐, 꼭, 뭐, 헤어져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고, 이분을, 뭐, 받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하자는 얘기 하셨을 때, 이분들은 그냥 여러분 곁에 있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지인으로라도 그냥 같이 있자. 뭐, 연락 정도 하고, 밥 한번 먹는 사이, 뭐, 그런 거. 자,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갑자기 쳐내실 필요는 없고요. 냉정함을 유지하시되, 뭐, 지인으로 알고 지내시는 것까지는, 자,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말리지 않을게요.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요렇게, 긍정적인 기운은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세상은 좁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는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도 지금은 조금 식었지만 또, 예, 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매몰차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